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로 꼽힙니다. 이젠 단순히 양식을 넘어서 신품종 개발과 해외 수출까지 K푸드 산업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작게 자른 미역을 봉지에 담는 작업자들 손길이 분주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선 전국 해조류의 44%가 생산됩니다. 해조류는 미네랄과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한 슈퍼푸드, 미래의 중요 식량 자원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완도 청정바다에서 자란 다양한 해초인데요. 물에 3분 정도만 불리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조리가 쉬운 간편식은 물론 애견 사료부터 치약, 단백질 보충제 등 다양한 가공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사에서 해조류에 대한 양식업을 되게 우수하다고 선정할 만큼 면역 증진 그리고 관절 개선 이런 쪽에 지금 많이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8개국에 수출되고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해 K슈퍼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초를 또 외국인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존에 나가는 거는 저희 수출액의 한 5, 6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연구사들이 큼지막한 갈색 해조류를 수조에 옮깁니다. 단연생인 큰 열매 모자반입니다. 내년 봄 어민들이 양식장에 이식할 씨앗을 배양하는 작업입니다. 도움 바다에서 잘 자라 지금껏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바다숲 조성에 사용됐지만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항산화 효능이 확인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품종 양식으로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들의 고소득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기장 해역에 적합한 미역, 다시마 종자 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양식 산업의 기술 혁신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시팜쇼가 오는 22일부터 4일간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